네, 선생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무슨 띠죠? 뱀띠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도 46살. 46살 뱀띠는 좀 위험해요. 남자들이. 네. 이럴 때는 내가 건강도 어느 정도는 검진도 하고 네. 가야 될 시기입니다. 그리고 이때는 부부의 판란도 많아요. 특히 가정에서 네. 그리고 아직 미혼이고 결혼을 안 하신 분은 46살은 웬만하면 인연을 둘라고 하지 말아라.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해가 될 수가 있다. 근데 그 의외로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하시고 있는 일들이 이제 좀 주춤할 수가 있다. 사업도 갑자기 되다가 이상하게 좀 안 돌아갈 수 있다. 안 될 수 있다. 귀가 얇아선 절대 안 된다. 귀가 얇다 보면은 오히려 더 큰 걸 놓칠 수가 있다. 여성분들은 좀 어떠세요? 우리 여성분들은 무거운 마음에서 좀 뭐랄까 좀 털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네.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. 뭐 내가 자식이 있는 분들, 아이들이 있는 분들 46살에는 좀 그런 고민이 해결이 좀 될 수 있는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. 하지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다. 오히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네, 네. 기대를 해볼 네, 수 있는 네. 아무리 옆에서 누가 내 마음을 약하게 하고 방해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분들도 귀가 얇아서는 안 되고 그냥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그냥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죠. 그러다 보면 이제 고가 이제 막힌 고가 하나하나 열려갈 수 있다는 게 46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뭐 남성분들, 여성분들, 이 46세 분들은 좀 공통적으로 귀가 얇으면 네, 그러네요. 예, 예, 맞아요. 급한 성향이 많을 수 있으니까, 본인이, 화대로 하지 말고, 누가 하라고 해서 하지 말고, 본인이 잘 생각해서 원래대로 했던 대로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그럼 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, 네, 네. 뱀띠 46세 분들 뿐만 아니라, 네, 네. 힘내시라고 한 말씀. 네네. 자, 46세들 이민년에는 귀 얇지 마시고 잘 빠져나가서 좋은 일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힘내세요. 오늘도 이렇게 네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